네, 오늘은 반다이 HG 아우라 배틀 덤바인입니다. 덤바인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나온 만화로 알고 있거든요.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. 반다이에서 나온 거고, 여기 보면은 2000년도에 발매된 제품입니다. 아, 20년 전 키트예요. 20년 전 제품인데, 요거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 한번 조립하고 도색을 해보려고 하는데,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. 네, 이렇게 생긴 기체입니다. 이거 뭐 곤충하고 로봇을 좀 합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? 날개는 곤충이고 발은 무슨 공룡 발톱 같고 로봇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. 네, 여기 사람은 여기 타고 있고요. 가슴에 이걸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정보가 좀 있네요. 키가 6.9m입니다. 그 정도 하겠죠? 사람이 여기 타니까. 그리고 뭐, 어우라, 뭐, 파워 이런 게 있는데. 무기는 칼하고, 아우라 샷이라고 뭐가 쏘는 게 있는데, 여기 팔에다 껴가지고 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발칸포 같은 거. 아, 여기 있네요. 아우라 샷. 이 무기 얘기하는 거고요. 네, 여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보면은 이 친구가 파일럿이고요. 쇼자마. 이름이 쇼자마예요. 쇼자마. 뭐 HG니까 간단할 것 같아요, 만드는 건. 요거 아무튼 오래된 킷, 좀 보기 드문 킷이라 제가 구매를 했어요. 예전에 아주 옛날에 봐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봤던 애니메이션 좀 생각도 좀 나고 해가지고 요거 한번 조립하고 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 부분은 투명한 재질로 돼 있어요. 좀 이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고 색불알은 나름 굉장히 잘돼 있어요. 그리고 보면은 요 팔, 요거는 고무예요. 고무. 이렇게 여기 고무로 돼 있거든요. 아, 이걸 도색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는 그냥 도색 안 하고 놔둬도 될것 같긴 한데 요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고무예요, 보시면. 말랑말랑한. 그리고 날개가 약간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약간 투명, 반투명이죠, 반투명. 네,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요거. 어쨌든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.
그래서 지금 가조립이 다 완성이 됐어요. 역시 20년 전 키트다 보니까 단차도 안 맞는 부분이 많고,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도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안 좋은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깔끔하지가 않고 몰드 자체도 네, 그런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, 근데 저는 만들면서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만들었던 제품이 다 이랬던 것 같거든요. 약간 뭐라 그럴까요? 그때 추억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느낌이. 뭐 아무튼 저는 만들면서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오라샷이라는 무기인데, 요 손톱 보이시죠? 손톱에 걸고 원래 이렇게 끼면은 끼게 돼 있는데 뭐죠? 안 껴져요. 네, 이건 뭐 저만 그런 건지 제가 불량품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안 껴집니다. 이게 더꽉 조여져야 되는데 전혀 조여지지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아마 못낄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뭐 이제 손 이런 게 고무다 보니까 글쎄요.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. 네,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발이 보면은 발 가동이 발목 가동이 거의 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을 때발 접지가 잘안 돼요. 그리고 요 발톱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예 가동이 안 되는 이런 그냥 딱 모양으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접지가 잘안 됩니다. 네, 그리고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이 커요. 이 등에 달려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쓰긴 쓰는데 약간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려야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럼 뭐 크기는 요만합니다. 요거 이제 도색하려고 아직 끼진 않았는데 이게 이 친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게 투명 제품이다 보니까 안에가 살짝 비칩니다. 네, 그것도 좀뭐 멋있는 것 같고. 아무튼 저는 재밌게 만들었어요. 이게 힐링킷이죠, 어떻게 보면. 왜냐면은 만들기 정말 간단하거든요. 부품도 얼마 없고.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, 저는 뭐 재밌게 만들었습니다. 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는 요 도색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